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경찰관은 스타벅스가 무료로 제공한 아주 뜨거운 커피가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쏟아지는 바람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성생활이 망가졌다며 스타벅스를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시 경찰서 경사인 매튜 코어 씨는 동네 스타벅스 한 군데를 들렀습니다. 한 바리스타가 코어 씨가 근무 중인 것을 보았고 현재 스타벅스가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코어 씨가 무료 커피를 받아들었을 때 컵 뚜껑이 열려 자신의 중요 부위에 펄펄 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뜨거운 커피를 쏟았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코어 씨는 자신의 중요 부위에 차가운 물을 부었지만 그곳의 통증이 더 심해지기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에 연루된 코어 씨의 아내인 멜라니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섹스 파트너를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코어 씨 부부는 처음에 부상을 입혔던 커피를 만들었던 바리스타를 고소했으나 현재 소송 사건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것은 스타벅스 회사 자체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이번 주 후반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